안녕. 제하. 지인 언니다. 안녕. 지인 언니가 둘이나 오셨네요. 유지인 언니, 김지인 언니. 안녕하세요. 용진이 안녕. 여기는 매니저님 여기 어딜까요? 광화문. 아, 광화문이래요. 건물들이 다 너무 높습니다. 샵 안 바꿨어요. 샵 똑같아요. 정연 언니와 우리 진경 언니. 언니, 전 티니 언니, 혹시 내일도 예쁠 예정? 언니, 약간 입술, 지금 입술 색깔 있는 필터 썼더니 이거 봐, 좀 징그럽죠? 약간 필터가 그렇게 돼 있는 필터예요. 약간 두 개로 보이죠? 약간 그림자 느낌의 필터입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 왜 안 들리냐? 혼자 안 들리나 봐요. 다 잘 들릴 텐데. 재상님 저 꼰대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래잖아요. 뉴 수승부님 제재는 꼰대인가요? 물어보시는데 저 꼰대 아니에요. 네, 저 머리 갈색입니다. 대답이 너무 기계적으로 나왔다. 아, 대답이 너무 아니요, 하나도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대답 너무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끼끼끼끼끼. 아니 왜? 왜죠? 다들? 매니저님도 꼰대라 그런 건가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매니저님 꼰대면 기침을 해주세요. 기침 왜 하는 거? 목이 메이신가 봐요. 히터 때문에 좀 건조해가지고. 아, 히터 때문에 건조하대.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아, 하루카. 어제 올린 사진 너무 예뻤다고. 아,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올린 사진이 저 친구가, 제가 29이잖아요. 그 친구도 29이고. 그래서 약간 뜻깊은 사진이에요. 그 29, 19, 39, 이렇게. 약간 9자로 끝나는 그런, 약간 나이들을 나타난, 그 약간 좀 그거에 의미 부여를 준 거죠,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29으로 해서 사진을 함께 작업하면 어떠냐고 친구와 같이 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어머, 지금 필터를 바꿔야겠어. 아니요, 저 9시 끝나요, 여러분.
내려야 되나요? 그럼 제가 나가서 통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켤게요. 안녕.